스플릿 피스톤은 뭘 얘기합니까? 보시면 알겠지만 중간에 I, U, T 이런 홈을 파는 겁니다. 홈을. 피스톤 안쪽에. 자, 피스톤 내에다가 I, U, T 이런 홈을 팔면은 뭐가 좋은데요? 홈 파면은 강성은 떨어지겠죠. 강성은 떨어지지만 뭐가 좋아요? 열 받았을 때 열을 식힐 수 있는 효과가 있겠지. 중간에 홈이 있으면. 그리고 열 전달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요. 그래서 열 전달 효과를 뛰어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? I, U, T 이렇게 홈을 파고 그 다음에 열이 더 이상 번지지 않게끔 하는 역할도 공기 중에 한다. 공기가 중간에 공급이 되기 때문에. 그래서 이렇게 사용되는 것은 스플릿 피스톤. 그 다음에 인바 스트럿 피스톤이라고 있습니다. 자, 인바 강이라고 합니다. 니켈, 그 다음에 망감, 크롬 이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어떻게 합니다? 일체 주조한 형식. 인바강은 열팽장 개수가 굉장히 적은 금속입니다. 그래서 이 금속을 넣어서 아예 그냥 일체형으로 만든다는 얘기죠.